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3, 4월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오버뷰를 먼저 드릴게요. 자, 타임 스케줄은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드리면 오전 시간에는 오셔가지고 셀프 스터디 하실 수 있어요. 요 강의실에서. 그리고 제가 오전에 잠깐 또 들러봅니다. 그래서 같이 인사도 나누시고 혹시 뭐 이제 상담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점심 식사 하실 때는 이제 밖에 나가서 하셔도 제대로 드셔도 좋고 혹시 간단히 드시고 싶으면 여기 창문 열고 요 옆에서 만약에 김밥 이런 거면 그렇게 좀 식사 간단하게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2시부터 정규 과목 강의를 시작을 하고 저는 이제 문학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일반 영어 하고 그다음에 저녁 시간이 이제 원래는 이제 수업이 한 5시간 5시쯤 끝나야 되는데 1, 2월도 해보니까 거의 6시에 끝났어요. 조금 늦게 끝날 수 있다는 거 감안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7시부터 원서 강독 및 특강이 들어가는데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험이 없는데 다음 주부터는 그 전주에 한거 단어 시험하고 서술형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일찍 15분 정도 끝나는 시간 보고 좀 타임을 매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시험 먼저 보고 시작을 하는 걸로. 그래서 9시까지인데 한 8시 반 정도까지 끝내고 스터디 그룹이 스터디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배치할 생각이에요. 근데 1, 2월에는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저녁 식사하시고 먼저 스터디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늦게 끝나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특강을 조금 이제 너무 늦게 끝내지 않도록 좀 조절을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저녁 식사 시간이 너무 짧은데 그때 스터디를 하시니까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는 제대로 하시고 그다음에 특강 듣고 스터디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시간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문학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일반 영어를 할 거예요. 시간은 되고 조금 이렇게 조절을 하겠습니다. 요 시간 내에서 이제 조절을 할게요. 오늘 교재는 이제 문학하고 특강은 나왔어요. 근데 라이팅 교재가 이제 그 새로운 포맷이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려가지고 오늘 보는 그 유인물 드렸죠. 그래서 오늘 수업할 분량과 다음 주 여러분 예습하실 분량까지 안 받으신 분 있으시면 받으세요. 분량까지 추가되어 있으니까. 다음 주에 교재 받으실 때까지 골라 하시면 되겠어요. 안 받으신 분손 들어주세요. 조교 선생님 갖다 주실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 내용들 실러버스 참고하시고요. 각 과목별로 오버뷰는 또 이제 각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미문화 먼저 시작할까요? 네. 문화는 이제 1, 2월 1권과 2권의 전체 그 구성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바로 이제 그 속지 들어가기 전에 보면은 1, 2에 대한 이제 그 맵이 있는데 General Understanding하고 Poetry Analysis를 1, 2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1, 2월에 하고 3, 4월은 지금 픽션하고 드라마 가고 있어요. 그런데 1, 2월에 여러분 하신 거 놓지 마시고 지금 3, 4월 하는 동안 일회독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시를 복습을 해주시기 바래요. 뭐를 중심으로? 우리가 연습 문제의 키 컨셉들은 다 담았죠. 그러니까 연습 문제를 통해서 복습을 매 회차 지금 우리 8주잖아요. 그러니까 1, 2월에 했던 것도 똑같이 1회차, 2회차 하면서 복습을 하시고 만약 문제를 풀었는데 잘 모르겠다 이러면 다시 그 교재를 꺼내서 그 부분을 가서 찾아가서 공부하는 식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포엠시트 드렸잖아요. 그래서 뒤에는 poems to read 가지고 이제 포엠시트 채워가면서 그리고 제가 나눠드렸던 거 참고하시면서 보시고 또 저랑 보지 않았던 시들 있죠. 그것까지 또 추가로 보시면서 혹시 이제 질문사항 있으시면 이제 강의 진행하는 동안 또 나오셔서 질문도 하시고 또 카페에도 올리시고 하면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3, 4월 문학을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적인 우리가 작품들, poetry, novels, 그리고 드라마까지 어떻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작품들을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아실 수 있어요.
그 배경 하에서 이제 5월에 이제 기출 들어가고 문제풀이 가시면 이제 탄탄하게 기초가 쌓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 4월 하는 동안 우리 1, 2월 것도 같이 복습하는 걸로 예, 그렇게 공부 계획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여러분 목차를 보실게요. 저는 이제 교재의 목차를 굉장히 중요시해서 우리 1, 2월 교재에는 목차가 이렇게 자세히 안 나왔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너무 늦게 요청을 드려가지고. 그래서 항상 목차를 보시면서 이제 그 진도 나간 다음에는 목차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하시면서 내가 여기서 뭘 배웠지라는 거, 내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제가 강조드렸던 거를 떠올려 보세요. 예,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또 복습을 하시는. 그래서 목차를 항상 자주 보시고 나중에 이제 두 달이 지나면 목차 부분은 손때가 묻도록 그렇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픽션 애널리시스랑 이제 드라마 애널리시스가 빠졌네요. 예, 드라마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자, 플롯, 캐릭터, 세팅, 포인트 오브 뷰 뭐 이렇게 이제 주요한 것이 지금 포인트 애널리시스랑 약간 비슷하죠? 예, 그래서 이런 항목으로 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신경 쓴 부분이 이번에는 novels to read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설을 다 읽을 수 없죠, 시처럼.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summary of novels to read라는 거를 이제 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커멘터리를 찾아보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교재에 나온 기본 작품에 대한 커멘터리는 다 담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작품 전체에 대한 이해, 주제와 캐릭터, 요런 이제 이해는 다 되실 거고, 그 중에서도 작품 전문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 싶은 거는 또 따로 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진도 나가면서 여기 읽어오세요라고 하면 읽으시는데,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좀 스터디 그룹을 스터디 그룹을 조성을 해서 그 안에서 좀 이제 나눠서 읽고 서로 독려하는 우리 특강 그 스터디 그룹 했듯이 그렇게 하는 걸좀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한 그룹이 결성이 되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 지금 좀 문학 읽기, 이제 소설이니까 시보다는 분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같이 읽을 수 있게. 제가 이거 단어까지는 못 찾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눠서 단어도 찾고, 그다음에 읽을 수 있게. 그렇게 좀 수업을 여러분들이 따라가셨으면 하는 이제 바람이에요. 그래서 자세한 목차는 이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드라마도. 드라마는 이제 똑같이 기본적인 컨셉 우리가 개념들 배우고 드라마스 투 리드 해서 일단 서머리 커멘터리 있는 거 담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읽어야 될거 드라마 또 길잖아요. 우리가 다 읽기는 좀 부담이 되고 여러분들이 소설을 이해하면 또 드라마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드라마는 좀 파트로 담았어요. 이제 부분적으로 조금 특징적인 부분 읽어볼 수 있게 원문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그래서 커멘터리는 저랑 같이 좀 읽으실 거예요. 그런데 작품 자체는 저랑 조금 읽고 여러분 이제 스스로 좀 읽으실 수 있게 그렇게 좀 계획을 잡으시기 바래요. 이렇게 하면 이제 1, 2월 한거 복습에다 좀 양이 많죠. 그래도 1, 4월을 이렇게 보내고 나면 이제 5월서부터 많이 수월하실 거예요. 이제 문제 중심으로 인령하고 문학을 준비를 하셔도 이제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기본 그 개념은 항상 여러분들이 참고서를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잘안 풀린다 그러면 다시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재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Novels to Read Summary 한번 보실까요? 어느 페이지에 있냐면 42페이지에 있어요. 42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그래서 그 novel의 기본적인 컨셉들을 설명할 때 이제 교재에서 언급된 이제 작품들이고 그중에 애스트릭 표시를 한 거는 기출된 작품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정전에서 기출이 좀 많이 되었다. 그리고 똑같은 작품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작가에 표시된 거는 이 사람의 작품이 지금 기출에 나왔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정도 작품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있자. 주제 면에서도 마찬가지고 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커멘터리는 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Novels to Read Further이라고 한 거는 기출에도 안 나왔고 저희 텍스트에서도 안 다뤘지만 우리가 교재로 제공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에 괜찮을 만한 거를 두 편을 실었어요. 요거도 여러분이 이제 스터디에서 좀 소화하셔서 읽으시길 바라고 그거에 대한 커멘터리도 같이 있습니다. 소설 전문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문학에 대한 공부는 지금 3, 4월에 풀리 이걸로 하실 수 있게 이제 적절한 좀 이제 적지 않은 분량이 될 거예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그 novels to read 리스트도 볼까요? novels to read 리스트. 보시면 분량이 작죠? 그죠? 그래서 뭐 주제 면에서 여러 가지 면으로 제가 이제 선택을 했던 작품이니까 그거에 대한 커멘트. 얘는 이제 기출에 나오지 않은 작품인데 읽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작품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요건 텍스트에 나왔던 거, 이건 안 나왔지만 읽어볼 만한 거 해서 전문을 달았으니까 요거까지 읽어보도록 이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교재에 대한 설명을 다 마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교재 들어가기 전에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일령도 마찬가지고 문학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재가 지금 영어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문 텍스트를 읽는 기본적인 우리가 애티튜드라고 할까요? 그거를 하나 이제 컨센서스를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실 때도 그렇고 저와 공부하실 때도 그렇고 우리가 하이라이팅 심볼을 좀 써보자라는 거예요. 요거의 베네핏은 뭐냐면 나중에 표시를 하고 나면 그것만 보면서 복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리뷰 시간을 짧게 해준다라는 거고, 이런 그 뭐지, 심볼이 여러분의 이제 메모리에 굉장히 굿 이펙트를 준다는 거 여러분 교육학에서도 배우셨죠? 예, 그래서 요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여러분을 리드를 할 테니까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더라인 하는 거할 거예요. Important idea에는 우리가 언더라인을 하자. 그리고 박스나 서클도 쓰자. word phrase 이런 거 중요한 것들. 그리고 이제 question mark, 여러분이 만약 의문시 되는 부분이 있으면 question mark 하시고 저한테 꼭 물어보세요. 제가 혹시 이제 여기가 이제 무대라고 생각하면 무대니까 조금 긴장을 해서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 잘못 전달을 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뭐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하셨다가 질문해서 꼭 해결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circle related words 를 했을 때 이걸 또 서로 연결성 있는 것들은 이제 선을 그어서 연결하는 요 연습 우리 특강 시간에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반복되거나 연결되는 그 개념들과 단어들을 우리가 꼭 인지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 영문을 읽을 때. 자, 그리고 뭔가 넘버링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supporting details라든지 incident 이런 것들. 그래서 넘버링 계속 하면서 저도 공부를 할 겁니다. 같이 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이거는 꼭 읽어봐야 돼 하는 것들은 vertical line을 그 paragraph 부분에 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복습하실 때이 부분은 꼭 전문을 다 읽을 수 있도록. 이게 영역이 많으면 밑줄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영역을 치는 작업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star로 표시를 해서 하는 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다 보면 막 구분이 안 되죠. 하시다 보면은 이제 색깔 구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마 노하우가 또 따로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방식으로 저희 이제 원문 텍스트 이제 교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페이지, 10페이지부터 우리 시작을 할까요? 오늘은요. 그래서 understanding fiction하고 plot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개념을 읽고 그다음에 그 커멘터리를 읽을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허락하는 한에서 우리가 이제 novel 중에서 원문 중에서 조금 한 파트를 한번 읽어보면서 컨셉을 확인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갈게요. 자, 그럼 10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Fiction analysis예요. 우리가 먼저 fiction을 이해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1번 narrative and fiction의 관계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novels fiction이라는 거의 특징을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이에요. Narrative는 tells a story, 동그라미 치세요.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랑 틀린 부분이에요? poetry랑 틀린 부분이죠. 우리가 시에서도 사실 스토리가 있는 것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주요 특징은 아니죠. 그런데 novel이라는 건 narrative라는 거, 그 먼저 기본이 되는 narrative는 스토리가 있다는 거고요.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옆으로 가시면 presenting events 동그라미 치시고요. 꼭 이벤트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in some logical하고 하거나 orderly한 way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narrative를 읽을 때는 아, 스토리가 있고 여기에 이벤트들이 어떻게 그 순서 지어져 있는지를 주요하게 잘 인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a work of fiction is narrative라고 했어요. 그러면 같은 특징을 지니는데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오른쪽에 쭉 가시면 imagination of the author이라고 돼 있죠. imagination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하는 작품들은 대부분 이렇게 imagination으로 창조된 그러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이벤트가 orderly하게 arrange된 그러한 이제 작품들을 이제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paragraph 맨 밑에 오른쪽 보시면 largely the author's invention이라고 되어 있죠. invention도 동그라미 치실게요. imagination과 같은 유의 지금 단어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작가가 invention한 그러한 글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해요. 왜냐하면 그 밑에 paragraph가 그거를 설명을 해주는데, 밑에 paragraph 첫 번째 줄 오른쪽에 보시면 Most people have learned how narratives are structured. structured 동그라미 치실게요. 자, 이건 structure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있대요. 아이들이 어떤 스토리를 이제 만들거나 듣거나 할 때. 그줄 오른쪽에 가시면 They start to experiment with its form. form을 한번 밑줄 쳐보시고 Learning the values of exaggeration. 그냥 읽어 나갈게요. Adding or deleting details. details를 또 추가하거나 또 삭제하거나 rearranging events 한번 밑줄 쳐보시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토리라는 건 어렸을 때부터 익숙한데, 이런 것들의 특성이 rearrange event 하는 게 우리가 있죠. 그래서 그 밑에 줄 보시면 결국은 뭘 한다? 이제 밑줄 치실게. Fictionalize a narrative to achieve a desired effect. 뭔가 원하는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뭔가 스토리를 말할 때, 뭐, 그 이벤트를 리어레인지 한다든지, 과장을 한다든지, 뭐, 디테일을 추가한다든지, 삭제한다든지, 이런 걸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authors가 하는 이제 라이팅 할 때의 행위랑 동일하다. 그래서 too familiar with us예요. 여러분들도 너무나 익숙한 이제 그런 과정이라는 거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문학에서 많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아, 문학, 이게 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평상시에 너무 익숙한 거니까 don't be afraid of, 좀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자라는 측면에서 요거는 한번 강조를 드렸어요. 자, 그럼 픽션의 종류를 잠깐 볼게요. 노블이라는 거 이제 정의가 나오죠. 정의는 제가 다 이제 볼드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픽션의 한 장르다. 위에서 나레이티브 받고 픽션 받죠? 그거의 픽션의 한 장르로 이제 노블이 있어요. 그러면 나레이티브나 픽션의 장점을 모두 다 가지고 있겠죠. 특징을 다 가지고 있겠죠. 스토리 있다는 거, 이벤트 있다는 거, 스트럭처드 됐다는 거, 그리고 인벤션이라는 그 특징을 모두 다 가진 것들이 이제 또 노블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imaginatively with human experience. human experience 동그라미 치실게요. 상상을 했지만 뭐에 대해서? human experience. 우리도 다 휴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experience를 가지고 밑에 줄 왼쪽 보시면 a connected sequence of events. 역시 이벤트의 sequence를 연결을 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novel이다. 그리고 오른쪽에 가시면 a group of persons in a specific setting. setting도 밑줄 치시고. 그래서 human experience가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시퀀싱 되면서 스페시픽 이벤트의 세팅에 이제 그 들려지는 그러한 스토리, 그것이 바로 나블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겠죠. 자, 그 밑에 줄 세팅 밑에 보시면 extensive range of types and styles가 있다 그랬죠. 종류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picaresque 요거는 이제 악당을 소재로 한 이제 그런 너블이고, epistolary 요거는 이제 서간체의 그런 글이고, gothic novel 여러분 익숙하시죠? 요거는 이제 호러를 소재로 한 그런 거고, romantic 한거 realistic 한거 historical 한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임용지문에 나오는 건 gothic, romantic, realistic 정도 밑줄을 치실게요. 요 정도. 우리는 뭐 picaresque라든지 서간체의 그런 소설은 잘 나오지 않는다. 요 정도가 우리가 익숙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Gothic, romantic, realistic. 이것도 이제 thematic 백그라운드를 주는 거죠, 우리한테. 그죠? 이제 요런 소재들이 이제 요런 종류의 스타일의 노벨들을 우리가 볼수 있고요. 노벨라는 조금 extended short story예요. short story의 어떤 장점을 또 가지고 있는, 그거는 넘어갈게요. 자, 그럼 밑에 short story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출에 이제 나오는 소설들은 novel이거나 아니면 short story예요. 그래서 바로 short story 보시면, 자, a work of fiction이죠. short story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marked by its brevity, 요거 동그라미 치시고, 이건 짧다라는 특성이 있죠. 그러면 narrative나 fiction이나 요런 특징을 다 가지면서 얘가 짧아요.
그러면 짧을 때 어떤 특징이 또 나타나겠죠? 그것만 우리가 좀 살펴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옆에서부터 보시면, relatively limited scope of temporal and character development네요. 거기 밑줄 한번 치실게요. 그래서 character를 develop 할때 있어서 좀 시간적인 제약이 있겠죠? 짧으니까. 그리고 its ability to achieve thematic significance. In a relatively short space. 공간 자체가, 라이팅 하는 공간 자체가 짧으니까 그런 특징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두 번째 줄 한번 보실게요. 이러한 distinguished by its relative brevity, which creates a specific set of expectations and possibilities가 있는데, 그 내용이 한번 뭘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as a result 하는 부분을 보실게요. 그 옆에 이렇게. 세 줄을 이렇게 쳐보실게요. 전체 내용을. The short story는요, often begins close to or at the height of action and is more limited in the number of characters it can develop. The close to 어떤 액션이 취해지는데 가깝게, 그러니까 introduction 하는 스테이지를 지나서 액션이 시작되는 데와 가깝게 시작을 하거나 액션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시작을 하거나, 그리고, 캐릭터의 수에도 제한이 있더라. 라는 게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usually focusing on a single incident 밑줄 치시고, the writer develops one or more characters 밑줄 치시고, showing their reactions to events. Incident도 뭐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캐릭터도 one, two 정도로 해서 short story가 전개가 되고 있다. 이런 질문이 나오면 우리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 밑에, in many contemporary short story에서 다루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A character experience an epiphany.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 치실게요. 주요한 소재입니다. 이거는 깨달음이에요. 갑자기 뭔가 깨달음이 나오네. 이건 기출에서도 이제 나오는 그러한 이제 내용이죠. A moment of illumination. 깨달음의 순간이죠. 뭔가 깨달음의 순간. In which something hidden or not understood becomes immediately clear 하게 되는 이제 이런 소재를 다룬다는 거. 우리가 성장소설 이런 것들, 빌딩스 로망 이런 것들, 아이들이 뭔가를 이제 깨닫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귀한 또 우리 이제 기출 임용의 소재입니다. 그게 에피퍼니가 1번이고요. 두 번째, in other short stories 했던 거 있죠? The thematic significance or meaning is communicated through the way in which the characters develop or react over time. 시간이 지르면서 이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또 발전하는지에 따라서 그거 가지고 어떤 thematic significance 주제가 드러난다. 그러면 우리는 포커스를 뭐를 해야 돼요? 이 캐릭터 사이의 reaction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이 인물들이 어떻게 발전되고 전개되는지 요거에 포커스를 하고 또 뭐를 깨닫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보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트가 short story가 담고 있는 주요 내용. 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러면 이 부분에 우리가 이제 어텐션을 해서 봐야 되겠다 질문을 볼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밑에 보시면 He's like white elephants. 작품마다 제가 넘버링을 했어요. 그 넘버링대로 이제 뒤에 찾아서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헤밍웨이가 이제 그런 작품을 되게 많이 썼어요. 딱 등장인물 두 명이 대화하는 걸 가지고 단편이 끝나요. 요것도 이제 대표적인 그러한 이제 소설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줄, 제일 밑에 줄 오른쪽에 보시면, limited space를 가지고 뭘 한다? establish a setting. setting을 딱 establish 하고, develop two characters. two characters가 이제 발전되도록 전개되는 그러한 short story예요. 우리가 조금 이따가 한번 커멘터리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로 읽으시기에도 분량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아, short story가 이런 거구나라는 거, example 작품으로 보시기 아주 좋으실 거예요. 이제 집에 가는 길에 그냥 전철에서 이렇게 보셔도 돼요. 간단하게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fiction이라는 거, 이제 novel, 그다음 short story까지 한번 봤어요. 기출을 보시면, 지금까지 나왔던 서술형 한 10작품 정도 되는데, 봅시다. 요거, 자, 쇼트 스토리고요.
그죠? 얘 더블리너스 요거도 쇼트 스토리고요. 쇼트 스토리고 이거 아니고 요거도 쇼트 스토리고 이거는 쇼트라고 하긴 뭐하지만 하여튼 이제 길진 않고 이것도 쇼트고 이건 더블리너스. 더블리너스나 소피스티케이션 와인스버그 오하이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소설이 길어요. 그런데 그 안에 주제별로 잘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출제되는 거지 아주 긴 스토리 하나의 그 캐릭터를 가지고 롱 디벨롭먼트를 가는 그런 스토리가 사실은 출제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쇼트 스토리 이해를 하시면 기출에 나오는 일반 작품도 이해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거든요. 더블리너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큰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다그 주제별로 잘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쇼트 스토리를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면 나머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객관식했던, 비평했던 작품들도 보면 요거는 조금 이제 긴 작품이긴 하겠지만 요것도 쇼트 스토리고 그레이트 게츠비는 조금 길죠? 요것도 쇼트 스토리고 우리 텍스트에도 있습니다. 시스터 캐리도 마찬가지고 이게 에피퍼니를 다뤘던 그런 대표적인 또 작품이고요. 요것도 쇼트 스토리고 요건 조금 길죠? 요것도 긴 작품 중에 이렇게 잘라져 있는 거 있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쇼트 스토리를 기본으로 해서 나블은 이해를 하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플롯 한번 가볼게요. 플롯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롯은, 자, 밑줄 치실게요. What happens야. 플롯은 what happens입니다. 자, 그리고 밑줄 쭉 치세요. It is how what happens is revealed. 동그라미 치시고, the way in which the story's events are arranged. 동그라미 치시고,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순서 지어져 있는지. 짜여져 있는지 그냥 happen이 아니라 어떻게 드러나고 이제 순서 지어져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그게 이제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스토리가 있는 것에는 이렇게 plot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Plot은 shaped by causal connections. 밑줄 치실게요. 원인과 결과의 연관관계.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파악을 하셔야 돼요? 뭐가 원인이 돼서 이게 발생했는지. 그게 우리가 보는 질문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면 그거는 중요한 요소다. 갈등이 있다? 그러면 갈등이 드러난 원인이 뭐지? 라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historical, social and personal 한 그런 cause가 있겠죠. 저 개인적인 뭐 감정에 있을 수도 있고 사회적인 어떤 그 뭐죠? 이념과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자, by the interaction between characters. 캐릭터 사이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리고 뭐를 통해서? Juxtaposition of events. 이벤트들을 어떻게 그 배치했느냐. 병렬적으로. 그게 뭐, 그 개인과 사회를 대표하는 이벤트로 뭔가 이제 배치를 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작품에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러면 여전히 포커스는 뭐야? 캐릭터랑 이벤트를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캐릭터나 이벤트가 어떻게 대치되고 어떻게 병렬적인 관계가 되는지, 대조적인 관계가 되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어레인지 되고 캐릭터가 어떻게 리빌 되고 이벤트가 어떻게 리빌 되는지. 뒤에 이제 작품도 보겠지만 어떤 이벤트가 있었어요. 누구를 이제 끌어들였어. 알고 보니 나중에 복수해서 살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리빌 되는지, 이제 어떻게 어레인지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소설의 중심적인 플롯이다라고 중심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롯 안에 우리가 컨플릭트를 한번 볼게요. 자, readers' interest involvement는 자, 높아집니다. 뭘로요? A story's conflict을 통해서예요. conflict, 이제 별표 치시고 동그라미 별표 치시고 뜻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struggle between opposing forces. 이것도 동그라미 치실게요. 서로 대조되는, 상반되는 그 힘의 역학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게 뭐다? conflict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emerges as the action develops. 액션이 점점 발전되면서 요거는 드러납니다. reveal 되는 거예요. 이 conflict은 a clash 요것도 밑줄 치실게요. between the protagonist 동그라미 치고 별표. 우리가 이 용어는 알고 있어야 돼요. 기출 지문에서도 선택지에서도 이 용어를 사용하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Protagonist는 stories principal character, 주요 등장인물이죠.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되고, antagonist 동그라미 치고 이거 별표. 이 사람은 someone or something presented in opposition to the protagonist. 주인공과 반대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something이에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antagonist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옆으로 쭉 이어서 그 다음 페이지, 12페이지로 가실게요. 대부분 우리는 villain이라고 알고 있어요. 악당이에요. 원래 주인공은 선하고 그리고 opposing force는 다 악당이잖아요. 그죠? 다 죽고 다 불행하고 이렇게 되고. 자, more often he or she, 1번, simply present a conflicting point of view. 자, 첫 번째 antagonist의 롤이 opposing conflicting point of view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advocate a course of action different 밑줄 치실게요. From the one the protagonist choose to follow. 이제 그 갈등되는 그런 관점을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노선을 따를 때 이럴 때이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맨 오른쪽 가시면 situation이 될 수 있어요. War, poverty 이런 거. 그러니까 social situation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event일 수도 있어요. Natural disaster일 수도 있고요. Flood이나 storm 같은 이런 것도 이제 그 protagonist의 이제 그 opposing 하는 force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지문을 이제 소설을 읽을 때꼭 갈등 요소를 캐릭터 사에서가 아니라 이러한 그 어떤 이제 setting으로도 우리가 이제 한번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 인지를 하나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소설에서는 캐릭터 사이에 컨플릭이 거의 나온다고 지금 기출지문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소셜 한게 나왔어요. 지난번 이제 17년 드라마 나온 경우는 뭐예요? 그 갈등 요소가 death라는 게 있었죠. death, 그리고 거기에 이제 inner conflict가 있었던 거. 그렇죠? 드라마는 최근에 그런 게 나왔었고. 자, situation은 뭐다? situation 바로 밑에 보시면 challenges the protagonist. challenge 동그라미 치시고. struggle, challenge, 결국 뭘까요? struggle, challenge, conflict. 지금 conflict라는 거. struggle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고, antagonist는 challenge 해요. 이게 다 보여주는 게 뭐예요? 결국 뭔가 difficulty. difficulty. 주인공이 difficulty의 직면에 있다.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걸 한번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면일 수도 있고 어떤 캐릭터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이제 그 환경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줄 보시면 challenge the protagonist 밑에 보시면 supernatural force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where the conflict may be 이제 5번입니다. internal occurring within a character's mind.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이것도 이제 기출의 소재가 있었고요. It may, for example, be a struggle between two moral choices. 여기서 이제 예를 든 거는 이제 도덕적인 선택. 내가 부모님을 버리고 떠날 것인가, 나의 성공을 위해서 떠날 것인가, 아니면 부모님을 모실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소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중요한 건 뭐예요? conflict, difficulty라는 것들이 중요한 이제 플롯의 중요한 플롯을 이루는 이제 전개하는 주요 요소가 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플롯이 어떻게 스테이징 되는지 단계별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2번 가겠습니다. 한 작품의 플롯은 explores one or more conflict. conflict이 하나 이상일 수도 있네요. moving from 단계가 있는데 exposition 동그라미 치시고 얘기가 1번이에요. through a series of complications to a climax. climax 동그라미 치시고 얘가 2번이고요. finally to a resolution. resolution 동그라미 치시고 얘가 3번. 이렇게 세 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실게요. 페이지 127쪽. 이제 드라마에서는 요거를 표를 넣는데 127쪽 한번 보실게요. 127쪽에 보면 plot structure 있죠? plot structure 127쪽 하단 보시면 그래서 exposition 1번 해놓으시고 위에 climax 2번 해놓으시고 resolution 3번 해놓으시고 exposition과 climax 사이에 뭐가 있어요? rising action 그렇죠? action들이 점점 이제 고조되는 그런 그 구간이고 climax에서 resolution까지는 falling action 이제 action들이 점점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해결점으로 치닫는 이제 그러한
단계입니다. Resolution에 한번 별표를 두 개 치시고 Climax에 별표를 하나 치실게요. Resolution을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됐습니다. 소설에서는. 자, 그러면 각각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지문이 나왔어. 그러면 얘가 exposition일까? 아니면 climax일까? 아니면 resolution일까? 이 단계 중에서 뭘 담고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주요 이해해야 될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면 그 지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유익하다. 그런 관점에서 각 단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paragraph. During a story's exposition 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이 그 paragraph 전체가 role of exposition을 다 설명하고 있어요. 옆에다 role of exposition이라고 표시를 하시고 쓰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Present the basic information 밑줄 치실게요.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을 하는군요. Readers need to understand the events that follow. 뒤에 나온 events, 우리가 이벤트 중요하다 그랬죠?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basic information을 이 단계에서 준다라는 거예요. Typically, the exposing sets the story in motion. 스토리가 이제 구동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It sets the story in motion, underline하고 1번. 그 역할이 첫 번째 역할이고, establish the scene, 요게 2번, 밑줄 치고 2번 하시고,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를 설명을 해요. 지금 그첫 번째 작품 같은 경우, 앞에서 이 장면이 어떤 씬인지 나와야 두 사람 간의 이 대화를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exposition 단계에서 해줄 수 있다라는 거고, 3번이 introduces the major characters, 캐릭터 소개가 이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벤트도 이해하고 캐릭터도 이해해야 되니까 exposition 단계에서 요거의 이해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역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문제를 우리가 대할 때는 익스포지션에 대한 내용을 사실은 지문에서 주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고 지문을 이해하도록 이런 식으로 문제를 또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으실 때, 아, 이 디렉션이 왜 나왔는지, 아, 언더스탠딩을 위한 인트로덕션을 주는구나, 지문을 이해하도록 이런 것도 여러분이 또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단계적인 그 소설의 단계를 이해를 하면, 플롯의 단계를 이해를 하면.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perhaps suggest the major event or conflict to come. 밑줄 치시고 이게 4번이에요. suggest 동그라미 치실게요. suggest는 무슨 뜻이다? 우리가 일렬 했죠. suggest는. 얘는 imply라고 그랬어요. imply라는 거야.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exposition 단계에서는 뭐 한다? imply 하는 거야. imply 뭐를요? major events나 conflict을. 그죠? 이게 explicit하게 나오는 건 어느 단계에 exposition 뒤나서 액션이 rising 하면서 점점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role of exposition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paragraph에서는 그 뭐죠? climax로 가는 건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As the plot progresses, the story's conflict unfolds. 이제 갈등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뭐를 통해서 a series of complications, 뭔가 이제 복잡한 일들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eventually lead readers to the story's climax. climax 동그라미 치시고 얘가 이제 2번이라고 했죠. 이것이 뭐냐? 이 스토리가 include 합니다. several crises. crises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a crisis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 하시고 이거는 뭐냐면 peak in the story's action이에요. 액션이 아까 고조됐죠. 그 중에 이제 가장 피크가 되는 부분이 crisis고 요거는 a moment of considerable tension. tension 동그라미 치시고 뭔가 긴장이 있어요.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긴장이 드러난 곳. 여기가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는 자주 물을 수 있는 그런 그 요소가 있죠. 그리고 importance 동그라미 치시고요. 텐션이 있다. 그 부분에는 이 스토리가 전개되는 거에 중요한 어떤 메시지가 들어 있다. 이 텐션이 해결되고 나서 사실 에피퍼니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중요한 theme으로 가는 지점에 지점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The climax is the point of greatest tension or importance라고 설명을 드렸죠. The scheme that presents the story's decisive action or events 밑줄 치실게요. 아주 결정적인 그런 어떤 행동이나 이벤트가 있는 곳이 바로
클라이맥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클라이맥스를 봤고요. The final stage of the plasmid, the resolution. 얘가 3번입니다. 3번이에요. Denouement, 대단원이라고 하죠. 대단원. Resolution, 해결이라고도 하고, 이 resolution 부분에는 이번에도 별표를 두 개 치실게요. 그러면 기출에서 가장 많이 물어봤던 게 resolution 단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두 번째 줄 보시면 draws the action to a close and account for all remaining loose ends. 이제 끝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어떻게 되는지. 자, 그 밑에 줄 보시면 resolution은 어떻게 얻어지냐면 with the help of 이게 이제 1번이에요. an intervention of some force or agent. 뭔가 중간에 개입하는 힘이 있을 수도 있고 resolution 할 때 이거 아주 전형적이죠. For example 다음에 the sudden arrival of a long lost relative or fortuitous inheritance. 우연히 뭐 재산을 상속받았어. 뭐 누가 이제 먼 친척이 왔어.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the discovery of a character's true identity. 이 사람이 뭐 남의 자식인지 알았는데 내 자식이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드라마에 자주 보이는. A last minute rescue by a character not previously introduced. 이게 전형적인 게 뭐예요? 백마탄 왕자. 백설공주에 나오는 백마탄 왕자 나와서 해결되는 그런 것들. Usually, however, the resolution is more plausible. Plausible 밑줄 치고 2번. 이런 경우도 있지만 누군가의 인터벤션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뭐다?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거는 events가 lead logically and convincingly, 아주 논리적이고 믿을만하게 그렇게 끌어가는 경우예요. To the resolution으로. Sometimes 다음에 이제 3번이에요. The ending of the story is indefinite. 정해지지 않은 결말 있죠. 우리가 영화 보고 나서도 이게 뭐지? 왜 결말이 이래?라고 하는 경우. 그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질문을 봤어. 결말 같지 않아. 그래도 결말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 우리가 이제 팁으로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밑에 줄 보시면 Not quite sure what the protagonist will do or what will happen next. 주인공이 그 다음에 live happily ever일지 아니면 아닐지 저두 사람이 결혼할지 어떨지 모르는 경우들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을 취할지 이런 경우 있어요. 굉장히 답답하죠. 그런데 이게 원하는 효과가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13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맨 위에 보시면 두 번째 줄 어떤 효과를 위해서냐? 1번 치실게요. It measures the complexity of life. 우리의 삶을 그대로 담기 위해서요. 우리 모르잖아요. 결말이 안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우리가 근심도 되지만 기대도 되는 게 사실 우리 삶이잖아요. 그거를 똑같이 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밑에 줄이에요. Involved in the action. 그 위에서부터 해야 될까? 1번 했던 쪽맨 오른쪽에 보시면 Keep readers involved in the action 하게 되는 거예요. As they try to understand the significance of the story's ending or to decide how conflicts should have been resolved. 아,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좀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스토리에 조금 더 involved 되도록 하는 효과. 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complexity of life를 미러링 한다는 거. 그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order하고 sequence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plot은 대부분 이렇게 어떻게 되나? exposition, 그다음에 climax, 그다음에 resolution으로 가는데 그렇지 않은 sequence를 가질 수 있다. 그런 order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까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order and sequence 보실까요? 첫 번째 줄 보시면 writer may present a story's events in strict chronological order 하고 밑줄 치시고 별표 치실게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게 1번, 1번이라고 치실게요. 이건 어떤 방식이냐면 present each event in the sequence in which it actually takes place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 어떤 이제 발단이 있고 그다음에 rising action이 있고 climax 가서 그다음 fallen action이 있고 resolution 가는 이제 그런 단계의 시간순이라든지 그렇게 되는 경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네 번째 줄 보실게요. 대신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게 2번이에요. Present incidents out of expected order. 기대됐던 순서가 아니라 다른 순서로 처음부터 막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 된다든지 살인 뭐 장면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in no apparent order. 아, 순서가 뭐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바로 밑에 줄 보실게요. Starting with a key events. Key events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Later going back in time to explain events that preceded. 나중에 이제 그 선행했던 사건을 다시 설명하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기술적인 용어가 있죠. 우리가 이제 밑에서 배웁니다. 자, 그래서 그 패러그래프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Rose for Emily라는 거, 요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읽어볼 거예요. 커멘터리랑 다음 시간에 우리 캐릭터 하면서도 볼 거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Writer가 manipulate events to create interest, suspense, suspense 동그라미 치실게요. Emily 같은 경우에는 이제 suspense도 주기 위해서 그리고 confusion, wonder, or some other effect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시퀀스를 바꿔놓습니다. 요거 작품 한번 다음 주에 볼게요.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조금 한번 커멘터리 읽어보세요. 자, 이런 효과를 주는 이제 다른 작품을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플래시백 한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strict chronological order를 안 하고 use flashback 하는 경우가 있어요. flashback 하고 foreshadowing 동그라미 치실게요. 요거 두 개를 우리가 알아둡시다. 플락과 관련해서 flashback은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 치시고 이거는 이제 용어를 안다기보다 우리가 이제 지문이 나왔을 때 이게 어느 단계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런 개념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해서 보는 거예요. moves out of sequence. sequence에서 나오는 거죠. sequence대로 안 가요. to examine an event or situation that occurred before the time. 지금 기술하고 있는 그 시간 이전 거를 이제 다시 가서 기술하고 싶을 때 쓰는 게 flashback이죠. 여러분 뭐 다 아시죠? 국어 시간에도 배웠던 거니까. A character can remember an earlier events 하는 걸로 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작품이 있냐면 오늘 잠깐 볼 거 에드가 알란 포의 The Cask of Amontillado라는 게 있어요. Cask는 이제 통인데 Amontillado는 이제 술이에요. 술통. 술통이라는 작품인데 이거는 다 뭐다? Entire story가 다 flashback이에요. 사람을 자기가 이렇게 revenge 해놓고 그거를 자기가 회상하면서 처음부터 쓰는 이제 그런 이제 작품이에요. flashback이다. 라는 거. 처음에 읽으면 좀 이상하겠죠. 이게 뭐지? 그런데 이제 읽다 보면 아 이게 옛날 걸 회상하는 거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flashback은 valuable 하대. 이게 어떤 장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because 이하에 보시면 substitute or, for or supplement formal exposition 아주 공식적인 exposition을 대체한대요. 그러니까 climax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왜 벌어졌지 사실 잘 모르죠. 그럴 경우 앞으로 가서 다시 exposition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flashback이 exposition을 대체한다. 대체하는 롤이 있다. 그렇게 딱 이해를 하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자, 이거의 disadvantage는 뭐냐면요. 하나의 disadvantage가 있어요. 그거는 그 paragraph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intrusive or distracting. 갑자기 옛날 거를 회상을 하니까 이게 뭐지? 라고 약간 이제 disturbing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주는 효과는 뭐다? 바로 밑에 줄 보시면 reveal events gradually and subtly or to obscure causal link. obscure causal link라는 걸 밑줄을 쳐보실게요. 이게 그 cause and 그 effect의 그 링크를 사실 명확하게 드러내면 interest가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suspense를 주고 뭐 이러기 위해서 그거를 좀 이렇게 희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exposition을 나중에 둔다라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readers의 role은 뭐겠어요? causal link를 찾아내는 것.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지금 그 배운 내용을 쭉 그 종합해 보면 뭐예요? 우리가 novel을 읽을 때 뭐예요? 캐릭터를 알아야 되고 이벤트가 어떻게 벌어졌는지 알아야 되고 이벤트 사이에서 어떤 causal link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plot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그것이 우리가 그 일반적인 chronological order를 하면 이해하기가 쉽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는 causal link를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갈등과 해결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자, 우리가 이제 용어를 다 배우고 나니까 이제 말이 돼요. 그죠? 제가 하는 얘기 이제 다 이해하시죠? 그죠? 이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터미널로지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 뭐 전공 과목 연결론이나 이제 영어학에서 배우시는 터미널로지랑 이제 같은 문학의 터미널로지를 우리가 이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노블과 관련해서. 자, 두 번째 foreshadowing 가실게요.
요게 뭐지 작품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또 중요하죠. 포레셰도잉. 자, 이거는 뭐냐면 밑줄 치실게요. The introduction early in a story of a situation. early 동그라미 치실게요. 이건 좀 일찍 나와요. for이 이제 그 알려주잖아요. 좀 앞에 나온다라는 거 foreshadowing 하는 게. Events, characters, or objects that hint at things to come. hint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 치시게. foreshadowing 모자 힌트를 줘요. 뭐에 대해서? 이벤트에 대해서, 캐릭터에 대해서, 그 다음에 conflict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될 거 뭐라고요? 캐릭터, 이벤트, conflict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힌트를 주니까 우리 이거 캐치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typically는 여러분 잘 아시는 거, example 한번 볼까요? A chance remark. 어떤 기회에 대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 natural occurrence가 있는 경우 있고, 아주 사소한 이벤트가 일어난 경우가 있어요. 이거 보니까 잘 이해 안 되죠? 한번 볼까요? For example를 보는 게 낫겠네요. A dark cloud. 이제 우리 setting에서 이런 거잘 나오잖아요. 해가 비치고, 뭐 이렇게 먹구름이 끼고, 이런 것들이 다 foreshadowing이 된다. 작가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엄중하게, 아주, 뭐죠? delicate하게 select를 해서 이제 arrange를 합니다. Dark cloud가 passing across the sky during a wedding. 결혼식 하는데 when dark cloud? 이거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Foreshadow future problems for the marriage. 아, 결혼이 순탄치 않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준다는 거. Foreshadowing의 장점은 뭐냐? Allows. 이런 이제 동사 잘 보셔야 돼요. 장점을 알려준다. 효과를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역시 힌트 밑줄 치시고. Provocatively 도발적으로 at what is to come. 무엇이 올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살짝 알려줄 수도 있지만 provocatively 아주 확실하게 도발적으로 알려줄 수도 있어요. So the readers gradually become aware of a particular detail's role in a story 할수 있도록 gradually 밑줄 치시고 점차적으로 알수 있도록 그래야지 이게 뭐지? 뭐가 올것 같은데? 하면서 점점 스토리에 빨려들겠죠. Thus, foreshadowing helps. helps도 여러분 잘 체크를 해두세요. 이것도 이제 장점을 설명을 하는 거죠. 효과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효과나 장점을 설명할 때 allow, help 쓰고 여러분들 연결은 쓰실 때도 이제 쓰시죠. Reader's sense예요. 감지를 하는 거예요. What we occur and grow increasingly involved as they see the likelihood of a particular outcome. 뭔가 결과가 될것 같아. 라고 하는 거를 감지를 하게 해준다. 라는 거예요. 그 정도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밑에 한번 볼까요? 자, 플래시백이나 포어쉐도잉 말고도 여러 가지로 작가가 개입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주요하게는 포어쉐도잉하고 플래시백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플롯 관련해서는 우리가 뭘 기억을 해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한번 points to think about plot 한번 보실게요. 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걸 다 배웠어요. 자, 나버를 읽을 때뭘 기억해야 돼요? What happens? 뭐가 벌어졌는지 질문을 읽으셨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셔야 돼요.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익스포지션 단계면 일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벤트가 뭐가 발생했는지를 그 팩트를 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conflict 동그라미 치시고 갈등이 있다라면 꼭 찾아야 된다. 갈등은 뭐다? 내면일 수도 있고 캐릭터 사이일 수도 있고 주변 어떤 그 환경일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캐릭터가 나오면 꼭 표시를 하셔야 돼요. I, we, 뭐 someone 이름이 나오면 꼭 이제 체크를 하시고 그 사이에 갈등이 있는지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 그거를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프로타고니스트, 안타고니스트 꼭 아이덴티파이 하셔야 돼요. 그죠? 누가 적이고 아군인지. 항상 주인공이 우리의 아군이잖아요. 그죠? 내 편과 다른 편을 꼭 구분하시고. 네 번째로는 크라이시스.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다. 어떤 위기가 있는지 보시고. 자, 그다음 마지막 그 뭐죠? 다섯 번째. 컨플릭트 리졸브 되는 거. 요런 씬이 많이 나왔었다. 기출에서는. 자, 그다음에 이벤트를 찾았으면 그것이 어떻게 어레인지 되는지 보셔야 되고 혹시 맨 밑에 줄 포어쉐도잉이나 플래시백이 없는지 만약 세팅 익스포지션 단계다라고 감지가 되신다면 포어쉐도잉 하는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causal connection 밑줄 치시고 요거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라는 거. 이게 뭐 어떤 이모션을 나타내 이모션을 묻는 문제들도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왜 이런 이모션이 났는지 그런 causal connection을 우리가 이벤트 사이에서 명확하게 있다면 요거를 찾아야 되고 아마 그것을 묻는 게 이제 문제에서는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plot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작품을 한번 볼까요? Poems to read. 이제 작품의 커멘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보시고요. 42페이지. 자. 뭐 이 정도 하니까 아주 노블을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드나요? 좀 막 자신감이 막 드는데, 지금 이 정도 개념을 잡으니까. 우리가 11페이지에서 얘기했던 He is like white elephants 있죠? 그거 한번 볼게요. 얘가 어떤 스토리인지. 이 짧은 공간에서 세팅과 익스포지션에서 세팅을 주고 투 캐릭터 디벨롭먼트가 대화를 통해서 그냥 끝나는 그런 스토리예요. 굉장히 짧은 한번 볼게요. 여기는 누가 등장하냐면 이제 그 먼저 37페이지 맨 위에서 두 번째 줄 한번 보실게요. 37페이지 아니라 몇 페이지요? 43페이지요. 한번 스토리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모델로 일단 이번에는 다 읽을게요. 첫 번째 위에는 서머리가 있고요. 커멘터리 보시면 그 다음에 theme. 팀을 여러분이 보실 거 있고, 그 중에 이제 캐릭터가 들어간 것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지금 캐릭터는 없어요. 왜냐면 두 사람밖에 안 나오고 이미 다 이렇게 짧아서 설명이 다 팀에서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Unnamed American Man이 한명 나오고요. 그리고 Woman이 나와요. 근데 Woman은 이름이 나와요. Zig라고. 근데 남자 이름 안 나와요. 괜히 그런 게 아니겠죠? 그죠? 뭐에 더 중요성을 둔다? Zig라는 여성에 더 중요성을 둔다. 라는 거알수 있죠. Waiting for the train to Barcelona로 가는 트레인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So while drinking, the two talk obliquely about getting an abortion이 주제가 돼요. 낙태하는 거에 대해서 두 사람이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Zig has a reservation. Reservation은 뭐예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But the man convinces her. That is simple. 이거 간단한 거야. 이 나쁜 놈, 그죠? 이 간단한 거야. 막 이렇게 자꾸 이제 확신을 주는 이제 그런 대화가 벌어져요. They just let the air in. 그냥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랑 똑같아. 숨 쉬는 거랑 똑같아. 이런 거예요. 정말 간단해. 라고 이제 몇 번을 얘기를 해요. Zig랑 the American man who wait 45 minutes for a train. 45 minutes 동안 벌어지는 되게 짧은 시간 동안에 벌어지는 거 숏트 스토리라고 했죠. Zig looks out at the hill of Arbo. 이 힐을 봐요. 이게 white elephant 같다라고 여자가 생각을 해요. Which she describes 나오는군요. As white elephants. 얘가 하얀 코끼리 같애라고 얘기를 해요. The American man more or less 다소 convinced Zig to get the abortion. 낙태를 해라라고 계속 종용을 해요. They board the train and the story ends. 그리고 이제 기차가 와서 끝나는 씬이에요. 실제로 이제 탄다라는 장면은 안 나와요. 그냥 타는 것 같다라고 이제 기차가 오면 이제 생각이 들죠. 굉장히 스토리 간단하죠. 스토리 간단하고 투 캐릭터 있고 세팅만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 캐릭터 디벨롭먼트가 확실히 되고 있다라는 걸 읽으시면 아실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이 남자는 뭘 주장하는지, 이 여자는 뭘 stand for 하는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요. 밑에 한번 팀을 보실게요. 세 번째 줄 보시면 일단 the man 동그라미 치시고 이 남자는 뭘 나타내냐? 그 the man 밑에 그러니까 여섯 번째 줄 보시면 he's on hypocrisy. 이 사람은 위선자예요. 위선자. 내가 널 사랑해. 뭐 이러면서도 계속 책임은 지고 싶지 않아서 이제 낙태를 계속 종용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 하이퍼크라스 왼쪽에 보시면 refuse to speak truthfully 있죠. 그것까지 밑줄 치실게요. 그런 사람이고 그 밑에 줄 보시면 modern humanity's refusal to live honestly를 stands for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The man이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고 그다음 그 밑에 줄 보시면 the girl 있죠. The girl은 뭘 나타내냐면 profoundly distressed by the aimless and sterile nature of their existence. 지금 낙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임이에요. 그죠?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여자예요. Does not give in to vacuity without a struggle. 어떤 명확하지 않은 그런 멍청 그 without struggle. 이거에 대해서 내가 resist 하지 않아요. 내가 이걸 abortion을 안 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하지 않아요. 이제 그러한 모습을 이 캐릭터를 The Girl은 Stand For 한다라고 볼수 있어요. 목적도 없고 이런 모습. 좀더 자세히 볼게요.
자, 좀 더 자세히 보면 밑에 paragraph 두 번째 줄 보시면 This story is a juxtaposition. 아까 배치 나왔죠? juxtaposition 하는 거 나왔죠? 그래서 이 캐릭터가 이제 배치하고 있는 건 뭐냐면 reason과 emotion이다. reason이 누구겠어요? The man이고 emotion이 누구? The girl이 emotion이라고 보면 돼요. 또는 imagination. 그 white elephant 같다, hairy white elephant 같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imagination이죠? 그죠? The man is perfectly reasonable 하다. 라고 볼 수 있고 그 밑에 줄 오른쪽에 그 중간 줄 보시면 he reasonably concluded that he should enjoy his life not encumber 지장을 주다 himself with unnecessary conflict or responsibility 뭐요? 아기를 낳아서 내가 responsibility를 그 갖고 싶지 않고 그냥 enjoy life 하고 싶은 거야 계속 이 여자한테 그냥 우리 살아가면서 살면 돼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certainly not trouble himself with relationship that are demanding or in the least unpleasant 결속을 원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애인처럼 연애하면서 살기 원하는 자, 이 사람은 그래서 뭐다? 그 밑에 있죠. literal minded 되고 quite pragmatic 실용적이고 unemotional하고 그 모던 그 지금 현대 사회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admire 할 만한 그런 캐릭터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stands forward 하고 있어요. 근데 the woman 한번 볼게요. the woman은 뭐다? unreasonable enough to imagine that he's look like a white elephant. 해요. 그죠? 그리고 현실과 다르게 뭐 한다? 아기를 낳고 싶어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한번 reason하고 emotion 다시 한번 볼게요. reason은 associated with 뭐다? dissimulation, 이제 위장하는 거예요. hypocrisy랑 지금 연결이 되죠. death나 unmeaning, 의미 없는 것. 아이가 의미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아이를 abortion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death랑 지금 연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reasonable, 현대사회가 reasonable, reasonable 하면 할수록 이 사회가 발전된다고 하지만 우리의 정신은 어떻게 된다? 우리의 soul은 죽어가고 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작가는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자, 이모션 볼게요. 이거는 life imagination growth랑 보고 연결이 돼요. 아기를 낳으면 이 아이가 성장하겠죠. 그리고 아기를 낳고 어떤 결혼이라는 단계로 가면 또 삶은 성장을 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막는 이제 그런 reason이 막고 있다. 새 생명 next generation의 탄생을 reason이 막고 있다. 그게 우리 사회를 대표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헤밍웨이가 suggest 하는 것이 the god of modern humanity is an insufficient standard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modern humanity라는 게 충분하지 않다. 요거를 이제 비판하는 이제 reason을 비판하는 그런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맨 밑에 한번 주제 보실게요. 그 paragraph 맨 밑에 헤밍웨이's brief and seemingly objective story 되게 객관적으로 보면 장면과 대화만 나와요. 그죠? 다른 개입이 없이. 이것은 powerful condemnation. 비난하고 있어요. 뭐를? aimlessness, 목적 없고, hypocrisy vision, moral and spiritual poverty of the modern world. 도덕적이지 않고, 정신이 죽어 있는 그런 현대 사회를 지금 나타낸 것이 바로 이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자도, 사랑해, emotion, passion은 있지만, 결국 뭐예요? 그 어벌션을 반대하는 그 행동으로 가지 못하죠. 그냥 그냥 이미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힐이 그냥 white elephant 같아. 뭐 그런 정도만 갖고 있고 행동으로 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뭐가 더 우세해요? reason이 지금 더 우세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 작품이었고요. 자, 두 번째 Cask of Amontillado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홀 스토리가 뭐로 되어 있다? 플래시백으로 되어 있는 작품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커멘터리를 한번 보고 여러분이 작품을 이제 읽으시면 굉장히 좀 쉽게 이제 백그라운드 나머지가 있으니까 쉽게 아마 읽으실 수가 있을 거야.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요. 카스크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술통이라고 했죠. 내지는 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몽틸라도라는 거는 이제 스페인산 이제 술인데 뭐 무더기로 모아진 뭐 이런 뜻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술통으로 빚어진 그런 일들인데 이 안에 죽음을 암시하는 관과 이제 뼈다귀가 모아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 이제 듀얼 미닝을 가진 제목을 에드가 앨런 포가 아주 무시무시하게 이제 소설의 제목으로 썼습니다. 자, 이 작품은요. 이 작품에서 나오는 사람은 몬트레소 동그라미를 치시고 캐릭터 설명이 따로 있군요. 몬트레소가 describe How he took revenge가 주제예요. Fortunato. Fortunato는 사실 fortune이죠.
행운인데, 이름은 행운인데 아이러니하게 죽어요. 그죠? 살아나는 행운을 갖지 못합니다. During a carnival, carnival in Venice. 카니발 중에. 그러니까 밖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축제가 있는데 안에서는 이제 죽음의 축제가 벌어지는 그러한 또 세팅이에요. 몬테라소가 lure Fortuno into, lure하고 into를 세모 치시면 Fortunato를 어디로 그 꿰요? 카타컴, 이건 지하 묘지예요. 지하 묘지로 이제 속여서 꿰서 데리고 가요. With a cask of Amontillado, 이 술통이 있는 곳으로 꿰서 proceeds to bury him alive, 산채로 매장하는 이제 그런 스토리 끝이에요. 이게 전체적인 스토리는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몬테라스는 밑에 점박이 한번 읽어볼게요. Tells Fortunato he has obtained some rare Amontillado wine. Amontillado wine을 내가 귀한 거를 내가 어디서 얻었는데 하면서 가서 한번 맛을 봐달라고 지하 저장고로 이끌고 갑니다. 이 Fortunato를 어떤 식으로 자극하냐면 이제 경쟁하는 이제 그 뭐죠? 와인 맛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부탁할까? 막 이러면서. 그러면 포르투나도가 아니야, 내가 맛을 잘 볼 수 있어. 이러고 이제 나서게 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자극해가지고 꿰서 이제 술통 있는 지하 묘지로 이제 데리고 가요. 자, Montorazzo가 lead the way into his family catacombs with a drunk Fortunato following. 포르투나도는 이미 축제에서 이제 취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를 데리고 갑니다. 자, Montorazzo 밑에 점. Montorazzo chains Fortunato to a wall deep in the catacomb. 가가지고 이제 수갑으로 위에 이렇게 채워요. 술 취해 있으니까 되게 쉽게 할수 있잖아요. 수갑으로 이제 채워요. 그리고서 그 앞에 이제 벽돌을 쌓아가지고 이제 가둬놓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맨 밑에 점백에 보시면 Fortunato's body remains undiscovered for 50 years. 반세기 동안 아무도 이 무덤을 찾아낸 자가 없어라고 마지막에 이제 끝나요. 무시무시하게. 결국 이거는 이제 주제 자체가 이제 복수죠. 복수를. 자, 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요, Though Montorazzo gets away with his crime, 범죄한 것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His soul is devoured by hate. 증오에 가득 차서 리벤지를 한 거죠. 결국 뭐 이렇게 퍼니쉬는 되지 않았지만 결국 이제 증오에 찬한 영혼이 되었다라고 볼수 있고, Montorazzo는 motivated by revenge to punish Fortunato for his insult. 인설트 당한 거를 못 참아가지고 이따 앞부분 보겠지만 그래서 이제 리벤지를 하려고 해요. 자, 그렇다는 거.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맨 위에 점박에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이미 넘어갔군요. 다른 페이지가 틀리구나. There is no indication in the story that Montorazzo is remorseful. 몬테라소가 후회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냥 증오의 화신이 되어서 마지막에 희열을 느끼면서 그냥 죽이고 끝나요. The reader is left to wonder. 자, 요 끝부분이 이제 리더한테 남겨져 있는 거겠죠. Why Montorazzo is confessing his crime and whether he is sorry for what he did. 이 소설 전체를 통해서 지금 내가 이런 크라임을 했다라고 지금 컨패스를 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왜 그런지, 과연 이걸 후회하는 건지는 사실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게 이제 누구의 몫이다? Readers의 몫이죠. 우리가 뭔가 잘못을 해도 우리가 후회할 수도 있고, 그죠? 컴패스할 때 후회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미러링 한다. 그리고 이제 readers의 active involvement를 유도하는 이제 그런 결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캐릭터는, 몬테레소가 나라이터라는 거, 그거 하나 이해하시고 아마 작품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작품 조금만 볼게요. 지금. 전체 내용은 좀 머리 들어오시죠? 캐릭터랑 이런 거 들어오시죠? 조금 읽고 여러분들이 나머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일단 64페이지 한번 볼까요? 64페이지. He's like white elephant. 먼저 볼까요? 몇개 지점만 보셔도 이거는 뭐 이해가 다 돼요. 첫 번째가 exposition, setting이 나와 있어요. 바로 뭐가 나와요? The hills. 이렇게 장소가 먼저 나온다라고 하면 중요한 setting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소설을 쓰면서 헤밍웨이가 제일 먼저 제시한 단어가 뭐다? Hills다라는 거죠. Across the valley of Ebro were long and white 하대요. He대요. 그러니까 이모션의 지그에 훨씬 더 가치를 두고 있다. 컬러만 봐도 알수 있죠. On this side there was no shade, no trees, and the station was between two lines of rails in the sun.
해가 있고 the station 밑줄 치시고 setting은 어디다? 저쪽에 언덕이 보이고 지금 station이 setting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Close against the side of the station, there was the warm shadow of the building and curtain made of strings of bamboo beads. 그 옆에 이제 커튼이 있고 hung across the open door into the bar. bar가 있네요. bar 밑줄 치시고. setting을 아시겠죠? 그죠? heat 있고, station 있고, station 옆에 지금 bar가 있는 거예요. to keep out flies. 이게 뭐죠? 커튼이 있는 거는 이제 파리를 이제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있었대요. The American and the girl. 동그라미 치실게요. 아, 캐릭터 바로 나오는군요. 이렇게 setting과 캐릭터를 identify 하시면서 읽는 거, 그런 방법도 이제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소설을 읽을 때. 우리가 그 시 읽을 때 어땠어요? 스피커 체크하면서 읽으셨던 것처럼 캐릭터 체크하시고 setting 중요한 거 체크하시고 William sat at the table in the shade 그러니까 밖에 bar 밖에 그 뭐죠 그 천막 쳐진 데 있죠 거기에 지금 두 등장인물이 앉아있고 outside the building이라고 했죠 앉아있어요 It was very hot and the express from Barcelona express from Barcelona가 바로 train이죠 위에서 얘기했던 train would come in 40 minutes 40분 안에 온대요. 그래서 이제 그 열차가 올 때까지 40분 정도에 벌어진 일이에요. He stopped at the junction for 2 minutes and went to Madrid.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Madrid로 갈 예정이에요. 그죠? 자, 이런 세팅이고요. 자, 그 다음 65페이지 한번 볼게요. 65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위에서 두 번째 줄. The girl was looking up at the lines of hills. 처음에 힐이 나왔고 힐과 관련해서 캐릭터가 어떤 행동을 한다? 지그라는 여자가 힐을 자꾸 보내라는 걸 또 이제 캐치를 하셔야 되고 이건 어떻다? What이라고 했죠. 또 What이 또 반복되고 있죠. 그러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What이고 일단 소설에서 어떤 컬러가 나오는 거는 이제 그 두 가지 밝든지 어둡든지 이제 중요합니다. What in the sun and the country was Brown and dry인데 여기 저기가 없어요. 죄송해요. Brown and dry. 이게 빠졌어요. 햇볕이 있고 이제 갈색이고 dry하다라는 걸 보시고 그 밑에 한번 얘기하는 거 보세요. They look like white elephant 하고 지그가 얘기를 하죠. 이 여자가 보기엔 imagination이죠. 그렇게 보이고 남자는 뭐라 그래요? I've never seen one. 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라는 거예요. 전혀 지금 대화가 안 통해요. Reason과 passion이 지금 대화가 안 통한다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때 그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No, you wouldn't have. 그래, 그랬던 적 없겠지. 라고 했더니 I might have. 아니야, 나 그런 적 있었던 것 같아. The man said, just because you say I wouldn't have doesn't prove anything. 너가 나한테 그런 적 없겠지라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증명해주지 않는다. 이 사람이 또 말을 지금 바꾸는 거잖아요. 솔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을 대화를 계속 보여준다라는 거 요 지점에서 보실 수 있고 66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66페이지 밑에 한번 보시면 밑에서 중간 아래쯤 9개 줄쯤 보시면 I will go with you and I will stay with you all the time. Abortion 하는 동안 내가 너랑 꼭 같이 있어줄게. They just let the air in and then it's all perfectly natural. 뭐가 내추럴이야, 그죠? 막 욕 나올라 그러죠. 이거 되게 간단한 거야. 그냥 공기가 들어오는 것 같아. 뭐 숨 쉬는 것 같아. 아주 완벽하게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야.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런 위선. 생명의 탄생, next generation의 탄생을 막는 그런 이제 죽음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남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We will be fine afterwards just like we were before. 이 어버션만 하고 나면 우리는 이전과 같이 똑같아. 트러블을 싫어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 그 밑에 밑줄 보시면 That's the only thing that bothers us. 이것이 우리를 bother하고 있어. 사실은 그게 뭐예요? 생명형을 주고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탄생을 주는 것인데 이 모던 월드는 어떻게 돼요? 패션을 ignore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패션을 굉장히 troublesome하게 느끼고 있는 modern society, modern world를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7페이지 잠깐 가실게요. 6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제가 솔직하지 않은 남자의 모습이 보여. Well, the man said, if you don't want to do, want to, you don't have to.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마. 라고 또 거짓말을 이제 하는 모습. I wouldn't have you do it if you don't want to, but I know it's perfectly simple. 그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주는데, 이거 되게 간단하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제 이런 모습이 이제 계속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나머지는 한번 계속 이제 perfectly simple 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렇게 보시고, 맨 끝에 꼭 한번 읽어 보시고요. 맨 끝에 잠깐 밑줄 하나 칠까요? 69페이지. 69페이지. 그 작품 맨 끝에 1, 2, 3, 4. 네 번째 줄 보시면 그 앞에 at the bar, I looked at the people. 사람들을 보고 있었어요. They were all waiting reasonably for the train. Reasonably. 그 줄을 한번 밑줄 치시고요. 사람들이 그 트레인을 기다리고 있죠. Reasonably. 이 시간이 되면 올 거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갈 거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데 지그라는 여자는 뭐예요? 트레인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지 않죠. 먼 산을 보고 있고 뭔가 딴 이미지네이션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여자가 오니 지그만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존중받고 있지 않죠. 이제 무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런데 맨 밑에 보시면 이 여자는 I feel fine, 나 괜찮아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솔직하지 않은 거죠, 그죠? 패션을 정확히 드러낼 수 없는 패션이 도미넌트하지 않는 소사이어티, 도미넌트 할수 없는 스피크 아웃 할수 없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다음 The Cask of Amontillado 한번 잠깐 볼까요? 맨 앞에만 좀 보실게요. 앞에가 제일 해석하기도 어려우니까. The thousand injuries of Fortunato I had borne as I best could. 자, I had bear이죠. 내가 참아왔어요. 뭐를요? Thousand injuries of Fortunato. Fortunato가 나에게 줬던 그 수많은 상처 내가 참아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 한 최대한 그동안 꼭 참아왔어요. But 그러나 when he ventured upon insert 동그라미 치시게 이게 지금 cause가 돼요. 아주 그냥 이 액세스가 나에게 인설트를 가했을 때 그때 I vowed revenge. Revenge 동그라미 치시고 이게 주제예요. 바로 첫 번째 이 주제어를 지금 줬고 그거에 cause and result에 지금 링크를 바로 다 제시를 했죠. 처음부터 이렇게 딱 나왔어요. 자, you 이제 readers 그러니까 you에게 readers에게 지금 컨펜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Who so well know the nature of my soul? 내이 성격을 잘 아는 여러분들은 will not suppose, however,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 어떤 성격이에요? Thousand times injury를 참아냈다. 그러한 이제 nature죠. That I gave utterance to a threat. 위협의 말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 안할 것이다. Revenge는 하지만 직접 포르투나토에게 위협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난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리벤지 하지 않았고 At last, 드디어 I would be avenged. Be avenged 하면은 복수, 안갚음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결국은 안갚음을 할 것이다. 했다라는 거죠. This was a point. 이것이 요점이다. Definitely sentence. 아주 정확하게 정해진. 난 이렇게 해서 리벤지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설트 때문에. But the very definitiveness, 이렇게 결정된 사실, 이것은 with which it was resolved. 뭐가 resolved 됐어요? 나의 그 뭐죠? 그 revenge. 요것이 이제 결정된, 요 이제 확정된 이 사실은 preclude the idea of risk. 이 부분이 좀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Preclude는 그 제외시키는 거야. The idea of risk.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을 제외하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리벤지를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I would be avenged 할 거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이렇게 결심을 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어떤 위험 요소도 내가 제거하겠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올 위험 요소를 제거를 하겠다. 더 자세히 설명하면 I must not only punish 처벌을 함과 동시에 punish는 뭐예요? revenge 함과 동시에 but punish with impunity. impunity는 무사한 거죠. 처벌받지 않는 거죠. 누가 처벌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처벌받지 않는 거예요. Impunity가 가르치는 건 뭐예요? Preclude the idea of risk예요. 이 risk가 바로 Impunity가 없는 거겠죠. 내가 처벌받을 그 risk를 제외하겠다. 나는 Impunity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Revenge를 하겠다라고 용의주도하게 생각을 해요.
A wrong, 나쁜 일은 a redressed. redressed는 바로 잡는 거고 unredressed는 뭐예요? 바로 잡아지지 않는다.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When retribution overtakes its redressers. 응징이라는 것이 이 바로 잡는 사람을 더 능가하면 즉 뭐예요? 이 바로 잡는 사람 내가 이렇게 리벤지를 했을 때 그 리벤지 자체가 그 응징이라는 그 일 자체가 나쁜 일이 돼서 내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리벤지는 뭐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리벤지는 뭐다? 내가 리벤지를 하지만 내가 처벌받지 않는 것. 그것이 완벽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완벽한 retribution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해석하기 어렵죠? Retribution overtakes its redresser. 이 뜻은 뭐냐면 내가 리벤지를 하고 내가 punish 받는 것. 그렇게 될 경우가 바로 응징이 바로잡는 사람을 더 overtake 하는 경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점은 뭐예요? 나는 get away with the crime이라는 거예요. 크라임에서 내가 이거를 처벌받지 않고 어쨌든 모면하겠다. 그래서 그 뭐죠? 반세기 동안 이 범죄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컴패스하는 거야. It is equally unredressed when the avenger fails to make himself felt as such. 만약 리벤지를 한 사람이 자기가 리벤지를 했다고 느끼면 어떻게 된다? 그것도 성공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면 지금 리몰스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로 사실은 좀 보여지죠. 좀. To him who has done the wrong. 나쁜 일을 한 사람한테. 어쨌든 나를 인설팅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그죠? 나는 뭔가 리벤지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 퍼니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퍼니시도 받아서도 안 돼. 그것이 지금 이 사람이 리벤지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조금만 더 해볼게요. It must be understood. 이해돼야 돼요. Neither by word or deed had I given Fortunato cause to doubt my own will. 나의 좋은 의도를 doubt하게 하는 어떤 cause를 주는 그러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즉 뭐예요? Fortunato가 나의 revenge의 의사를 알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게 supporting details 뭐가 나오나 봐요. I continued as was my want. want는 이제 버릇이에요. 내가 평상시에 버릇처럼 smile 했대요. In his face. 그가 보는 앞에서 항상 웃었다는 거예요. And he did not perceive my smile. 내 웃음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Now was at the thought of his immolation. 이제는 이게 뭐예요? 그를 immolation은 희생이에요. 희생 제물로 한다는 그 생각에 자기는 웃었는데 그 웃음을 인지하지 못했다. Fortunato는 그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he had a weak point 밑을 치시고 이 사람의 단점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읽지 않을 때예요. 이 사람의 단점은 뭐냐면 이제 그 뭐죠? 와인 감별을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거만하게 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단점을 가지고 이제 그 속여가지고 이제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는 지하 무덤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이제 그런 내용이 그 다음 패러그래프고 그 다음 패러그래프 맨 오른쪽에 보시면 The Carnival Season 이라는 게 나와요. Setting이 뭐다? Carnival Season이다 라는 거. 그래서 밖에는 카니발이 벌어지고 이 그 포르투나도는 술에 취해 있고 광대 옷을 입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Carnival Season 한 거 밑에 줄, 세 번째 줄, 중간 줄을 보시면 Motley라는 게 있어요. 이제 광대 옷을 입고 있었다. 포르투나도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그 다음에 쭉 벌어지는 게 내가 어떻게 그 뭐죠? It was about dark, about dusk. 여기서부터 뭐예요? 그 회상의 내용들이에요. 회상의 내용. 해서 전체가 다 회상의 내용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다 읽으시는 계획을 하시면 좋고요. 안 되시면 그 앞부분이라도 좀 이해를 하시고 맨 끝에 보시면 76페이지 맨 끝에 76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76페이지 맨 마지막 문장 For the half of a century 50년 동안이에요. Half of a century니까 No mortal has disturbed them. 이 무덤을 누가 disturb한 사람이 없어요. 발견을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됐다? 이 사람이 impunity를 가지고 punish를 했다라는 게 이제 마지막 결론에 나오는 이제 그러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늘 시간은 이제 플롯하고 픽션하고 플롯 알아봤고 플롯을 잘 플래시백으로 보여준 작품과 그다음에 숄트 스토리의 특징을 세팅과 투 캐릭터의 디벨롭먼트를 잘 보여준 작품 커멘터리를 받고 이제 작품도 좀 봤어요. 이제 돌아가시면 여러분들 이 두 작품은 오늘 스터디 그룹이 결성이 되면 고안해서 좀 나눠서도 읽어보시고 사실 요거는 되게 간단하게 읽어볼 수 있어요. 요거는 좀 단어나 이런 것들이 좀 길이감도 좀 있어서 요거 정도 좀 나눠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커멘터리도 다시 보시고. 자,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엔 캐릭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작품은 진행이 될 거고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이제 이명과 유사한 어떤 이제 많이 묻는 내용이나 질문이 나오면 제가 이제 문제를 드릴까요? 연습 문제를 이제 포이트리 때 우리 연습 문제 풀었던 것처럼 이제 문제를 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문제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학은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일반 영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